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어요. 아까 제가 8시 좀 넘어서 녹화를 다 해서 업로딩을 시켜놓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 유튜브에 업로딩을 뭘 미스를 했는지 그래서 녹음을 다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자, 오늘 부산 제주 뭐 지난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고 하지만 또싹 잊어먹고요. 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뭐 준비 잘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3월 22일 금요일 4주차 경마죠. 3월달은 총 5주입니다. 제주 368, 부산 3478. 그 중에 제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자, 오늘도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먼저 입금을 해주신 분들도 꽤 계신데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가 메인입니다. 배당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돼서 기복마필들 접전인데요.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자, 12번마 논스톱 듀티. 이놈 때문에 제가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뭐 꾸준히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꾸준히 띄워주고는 있는데 일단 최외곽 게이트, 물론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갈 수는 있는데 기승기수가 이성재예요. 얘는 무조건 앞에 갖다 붙이죠. 무조건 이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가는 거 하고 막 외곽 3열, 4열 이렇게 밀려가지고 뺑뺑 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12번 논스톱 듀티, 이성재 기수. 이게 기수가 김오수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고, 김동여의가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지고, 김오수가 또 인기 4위 타고, 이게 이상형 마방에서 뭐 제대로 된 기수를 아직 태워보질 않았는데, 이 배운정마주님 우리 제주도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자, 아무튼 12번만 논스톱 듀티. 최외곽에 기승기수도 이성재다. 조금 꾸리꾸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부산 3경주를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는 예측권 10장만 때려도 상한가를 한번 갈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2번만 논스톱 듀티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요번 경주, 경주거리 1300, 적정거리 딱 맞은 놈. 마체는 조금 왜소하지만, 걸음이 점차 늘고 있는 한 마리가 있는데요. 엉뚱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인기마들 팔리는 그런 마필들보다
인기마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조철이 찾아낸 연구하고 공부해서 찾아낸 조철의 달러박스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번 첫 승부 메인 승부지만 요거는 예측권 10장만 때려도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12번 논스톱 듀티가 빠지는 그림까지 엮어가지고 중배당 고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메인 승부로 완장으로 한방 주력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제주 첫 메인 승부입니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바로 뒷경주 4경주입니다. 자, 5군 1600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경주거리가 좀 늘었죠. 1400에서 1600으로 늘었는데. 자, 2번마 오버더 트리플.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괜히 이리저리 뒤틀어갖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1600 경주 거리긴 합니다만은 앞뒷방이 다 있는 놈이죠. 오버 더 트리플. 뭐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서승은이가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정도윤이 차지가 됐는데 원래 정도윤이가 주행심사 받았죠. 서승은이한테 뺏겼어요. 자, 라이스 마방, 정도연이. 이런 마필들은 뭐두 말이 필요 없죠. 대가리입니다. 2번 마, 오버 더 트리플. 자, 요 놈을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후착 접전인데, 요것도 후착 아나짜리가 좀 보입니다. 2번 마, 오버 더 트리플. 자, 오늘 첫 번째,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요것도 한 10장 정도 갖다 때릴 예정입니다. 자, 2번 오버 더 트리플을 놓고 후차권이 꼬랑지가 접전인데요. 요거는 2번마 오버 더 트리플을 놓고 불안한 인기만은 싹 날리고요.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붙여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11번마 원더풀 케이렌이 아마 대길이로 팔릴 예정인데 2kg 감량에 이것도 1600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별로 그렇게 내키질 않습니다. 자, 11번 원더풀 케이리는 받쳐만 놓고 자, 2번 오버 더 트리플에 예측권 10장 아나짜리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뭐 대길이 팔리든지 말든지 받쳐가든지 빼든지 할 것이고요. 자, 찍어먹기 한방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후반부. 자, 부산 7경주입니다. 요거 제가 메인으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걸리면 좋은데 비적중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손실이 갈까봐 제가 그냥 A급 승부로만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메인 승부로까지 들어갈 예정이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이거 아마 7경주는요, 초급에당 대길이가 10배는 고사하고 한 대끼리가 15배는 나올 겁니다. 완전히 빨갱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경주로 아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달랍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랍박스 승부. 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데요. 7번 미러클원, 10번 상임여왕, 뭐 7번, 10번 얘네들이 아마 대깨리가 갈것 같아요. 그나마 뭐 암말이지만 근성 좋은 미러클원, 다음에 10번마 상임여왕도 기승기수가 좀 돌돌해서 그렇지 감량 이점에 뭐 직전에 오착이지만 별로 착차도 없었고 해서 7번, 10번 얘네들이 대길이 갈것 같아요. 뭐두 마리가 저는 다 빠져도 이상할 거 없이 보입니다. 자, 요런 혼정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말이 딱 꽂히면 그건 바로 승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노리는 마필이 안 보일 때는 저는 이런 혼정 경주는 가급적 피합니다. 배팅도 잘안 합니다. 이런 경주에는. 하지만 이렇게 노리는 달랍박스가 있을 때는 야물딱지게 고배당까지 노릴러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이거는 소액으로 뭐 예측권 한 5장만 갖다 승부를 봐도 상한가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건 7경주. 배당 노리는 달랍박스 경주. 아마 적중이 되면은 훌륭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배당을 선사를 할 겁니다. 자, 부산 7경주 달랍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 부산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권 18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자, 11번마 판타스틱 필드입니다. 4조 임금만 여기서는 진겸이가 또 타고 있는데 11번 판타스틱 필드 직전에 승군전에 3착으로 아쉬운 고배를 마셨죠. 자, 때문에 요번 경주 기대를 가지고 대가리로 팔립니다. 요거 우리 정문 코빗 인기 4위짜리 달랍박스 대가리 놓고 6번 그랜드선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죠. 그때 당시에 대끼리로 팔렸던 놈입니다. 자, 2월 18일 요거 6경주에 같이 뛴 놈들이 착차도 별로 없이 어우러져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직전 2월 18일 6경주에는 요놈이 경주가 잘 풀려가지고 대가리가 갖다 꽂았어요. 3착했죠, 3착. 그랜드선이 2착을 했었고요. 그래도 아마 11번 판타스틱 필드가 더 팔릴 겁니다. 12번 그랜드선은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또 2kg가 올라왔고 5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1번은 0.5밖에 안 올라갔어요. 어쨌거나 11번 판타스틱도 그러고 12번 그랜드선도 그러고 아마 11번, 12번 두 마리가 이것도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최저배당 너나 사세요 해놓고 직전 경주 복귀상 딱 나오는 한놈 제가 노림수 있는 달랍박스이기 때문에 조교 동영상도 열심히 몇 번을 돌려봤는데 조교 신모습도 아주 펄펄 날라다니고 있어요. 자, 11번, 12번을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놓고 11번, 12번도 있고 아나짜리도 또한두 마리가 보입니다. 자, 현장에서 이쪽으로 제가 때릴 예정입니다. 배당으로 먼저 때려 놓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부산 팔경주. 자, 요거 상한간방 때리고 마무리하고 토요 경마 갈 테니까요. 요 마지막 팔경주 꼭 참가들 하셔가지고 조철 먹을 때 같이들 드셔야 먹는 맛이 나죠. 자, 부산 팔경주 최대 승부처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3경주, 6경주, 8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 8경주인데요. 제주 경마 지난주에 제주 경마 괜찮았죠? 지난주에도 괜찮았고 조철의 제주 경마 성적이 좋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제주 경마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나요. 제주 경마가 조철의 효자 종목으로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제주 3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원일 기수의 5번마 천지태왕 와뭐 씩씩하게 그냥 대가리 팔리는데요. 직전 경주에 금천 대박하고 들어올 때 선행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였어요. 이 새벽 울림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배당이 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천지태왕 이빠이 갖다 조졌습니다. 물론 900m로 지금 경주 거리가 줄어서 늘어난 부담 중량은 줄어든 경주 거리로 어떻게 좀 상쇄를 해보겠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와서 5번마 천지태왕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자, 이번 경주 이 5번마 천지태왕 정도는 가볍게 쌍으로 따고 들어올 달라박스 한 놈. 시원하게 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마 천지태왕.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부담스럽고, 직전 경주 걸음이 이빠이로 보였다. 네. 자, 씩씩하게 이럴 때는 배당판에 눌리지 말고요. 노리는 놈 놓고, 중배당, 고배당에 포커스 한방 마치고, 5번마 천지태왕도 안고 가는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냄새나는 놈한 놈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짭짤하게 한방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는 게 훨씬 낫죠. 또 우리 그렇다고 이 징검다리 예상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뭐 유료 회원님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료 회원님들 아니면은 볼거 없는 그런 방송 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대가리가 놓고 때리는 놈은 대가리 말씀을 드리고, 불안한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처다. 불안한 인기 1위, 2위.
왜 불안한지는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마번 1 놓고 2, 3, 3 놓고 4, 5 이런 마번이 중요하신 분들은 딴 방송 보시면 되고, 또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마번을 다 공개를 하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보시면 되고,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방송은 실전 배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이기 때문에 과연 조철이 이놈이 어떤 경주에 몇 장을 어떻게 때릴 예정인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실전 배팅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합을 맞추는 그런 방송이 바로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예상 방송입니다. 자, 뭐 말이 중간에 좀 샜는데요. 자, 다음 제주 이제 첫 번째 메인이죠. 6경주, 제주 6경주와 8경주인데. 자, 요번 6경주. 제가 위에다가는 한라 원탑이 대가리냐? 한라 원탑. 아니다. 엑스표 쳐놨죠? 자, 이번 제주 6경주하고 제주 8경주는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이 조철에 이게 6경주가 첫 번째 메인, 8경주는 두 번째 메인이죠.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요거는요, 조철의 수요 라이브, 어제 방송을 드렸던 수요 라이브에서 공개 추천한, 공개 마번까지 싹 추천을 드린 경주, 현장에서 한번더 체크해서 보겠지만은요, 거의 수요 라이브 마번 안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라이브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갑니다. 한라 원탑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한라 원탑 말고 노릴 놈들이 여기 드글드글 합니다. 거기다 갖다 붙여갖고 한방 때릴 놈들도 드글드글 하고, 자, 멋진 중배당 고배당 승부로 날아갈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역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 6경주와 8경주. 조철이 수요일, 어제 수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6경주와 8경주 두 경주를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해설을. 충분히 메인 승부로 때려 먹을 만한 경주들이기 때문에 조철이 뭐 마번을 공개를 했더라도 메인으로 가는 거는 메인으로 가는 거죠. 마번을 공개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때려 먹을 건 때려 먹는 거죠. 자, 8경주 메인 승부 역시도 아리따리하죠. 아리따리합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상한간방 때리고 마무리해야죠. 이거는 뭐가 대가리입니까? 10번 달천왕비가 대가리로 팔리죠.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4번 신속한이 있죠. 8번 웅진신화, 9번 명성지추 전부 선행마들입니다. 편한 선행은 어렵습니다. 부담 중량 4.5kg 늘었어요. 최외곽에서 자칫 잘못 넘어가지 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방송드렸던 수요 라이브 정답은 여기 있다. 수요 라이브에서 제가 오픈을 다 해드렸으니까.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6경주와 8경주 꼭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2일 금요경마 조금 늦었는데요 시간이 조철의 진검다리 7점 배팅 승부처 제주 368 부산 3478 그중에 메인이 제주가 6경주 8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상한가 탕탕탕탕 때리는 족적 상한가로 멋진 예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